가수로 박현중과 반려견이 배설물과 쓰레기를 방치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다만 자신과 함께 언급된 가수이자 아버지인 박강성에 대한 억측을 자제해 줄 것을 강조했다. 루는 3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현재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당사자라며 이런 일이 여러 차례 반복되어 가장 피해를 보셨으리 주민분들에게 가장 먼저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이어 어제 뒤늦게 커뮤니티와 기사를 확인했고 더 빠른 대체를 못하여 죄송하다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폐기물 및 반려견 배설물에 관련되어 인정하는 바 있다. 잦은 출장과 외출로 인해 이런 문제들이 생긴 것 같다. 죄송하고 다시는 이러한 문제로 민폐 끼치는 일 없게 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이 사건과 무관한 저희 아버지가 저 때문에 피해를 입고 계신다. 부디 저희 아버지에 대한 억측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며 제가 풀어야 할 오해와 사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입주민분과 소통해 해결하는 방향을 찾아보겠다. 다시 한번 이러한 문제로 실수하는 일 없게 하겠다라고 전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가수 A씨의 아들 때문에 1년간 고통받고 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에서 작성자는 가수 A씨 아들인 저와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살고 있으며 그로 인해 1년간 고통받고 있다면서 이사 직후부터 악몽이 시작됐다라고 호소했다. 작성자에 따르면 A씨의 아들은 집 앞에 온갖 쓰레기와 잡동사니, 배달 음식 등을 내놓고 채우지 않는 것은 물론 입주민의 공용 공간인 옥상에서 자신이 키우는 대형견의 목줄을 풀어놓고 배설물까지 방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작성자는 이웃들의 진심으로 사과하고 뒷정리 깔끔하게 잘하고 떠나준다면 그동안의 만행들을 너그럽게 용서할 의향이 있다라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루는 1982년 MBC 신인가요제 대상을 수상해 데뷔한 가수 박강성의 아들이다. 지난 2020년 싱글 그날로 데뷔했으며 TVN 악의 꽃에 출연한 바 있다. 또한 시베리안 허스키 견종의 대형견과 고양이, 라쿤 등을 키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은의 프리랜서 기자 허프커리어 @gmail.com